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 암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1년째 94일이 되는 날입니다. 4월 4일 날이에요. 4월 4일, 6월 6일, 8월 8일, 10월 10일, 12월 12일. 이건 62주 기록함으로 하는 그 같은 요일이 됩니다. 월요일이면 똑같이 4월 4일도 월요일, 6월 6일도 월요일, 8월 8일도 월요일, 10월 10일도 12월 12일도 요 날은 똑같은 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를 맞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으시기는 특유의 미신적으로 사를 싫어한다. 서양 사람들은 13일 금요일을 그냥 싫어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13층 없습니다. 13일날 누구 만나도 안 만나죠. 더구나 13일이 금요일하고 같은 날이면요. 세상 없어도 누구하고 약속을 안 잡습니다. 그럼 13은 뭐이나?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13인이었습니다. 13살. 13명.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하나가 고자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잖아요. 그래서 13일날을 싫어하기 때문에 외국 가면은 13일날은 비즈니스 할 때 누구 약속하시면 안 되고 더구나 금요일날 같은 데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3을 조심하셔야 되고 13층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사건 같은 거 하면 오늘은 크게 뭐 사건은 없습니다만은 1919년도 3.15 운동이 시작했던 당진시에서 제일 4월 4일 독립문세 만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요. 근간에는 아주 불행한 일은 1919년도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일어났죠. 전기 바람에 전봇대가 느껴서 거기 뭐 이렇게 해서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희생자를 발생을 시켰던 일입니다. 이거 오늘은 생일을 맞는 분인 시인의 김승현 현성 씨가 있고요. 성우 그 한상혁 씨 그리고 김진호 씨, 정의갑 씨, 야구 선수 송지만 씨, 김현정 씨, 서동원 씨, 공효진 씨, 박승일 씨 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거기서 김미정 씨, 은혁 씨, 지호 씨도 나이는 틀리더라도 오늘은 다 같은 생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일을 만난 분들을 하나 특히 한 분 유명하신 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가 소개할래 아미가? 여러분 학교 다니면 이런 시를 읽었었을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게 하야가랍니다. 하야가 요새 방송 나오는 이방원이 있잖아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한 하야가라고 했던 일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심가, 답가라고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거리 진토되어 너기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도 요새 학생들이 외우는지 모릅니다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찌하려고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거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이거 외웠잖아요. 정몽준이래. 정몽주샤 이방원이가 하여가 나하고 같이 손잡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답으로 단신가래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니하고 손 못 잡겠다 하는 얘기죠. 이게 정몽주가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선주교에서 개성 선주교에서 부활을 시켜서 정몽주를 살해를 했죠.
뭐 정점 여러분들이 바로 선죽교 이 얘기는 다 알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천 출신이었고요. 연희라고 포은 정몽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이씨가 이 시도 유명하죠.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냉 까마귀 흰빛을 세울 새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 더러울까 하나. 그게 까마귀 노는데 흰 백로는 가지 마라. 거기 검은, 저기, 뭐, 모두 까고 겁나다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몽주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방원 씨의 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선주교에서 살해를 당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차 보면 이렇게 삼각 안에 가지고 사람인 자처럼 삼각형 세 개에 놓여 있는 거죠. 벤츠. 바로 그 벤츠 자동차를 발명하는 카롤 벤츠라고 하는 분이 1844년도 나셔서 1929년도 4월 4일 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타시는 분은 아 오늘 바로 이 차를 발명하신 분이 가신 날일 정도는 기억을 좀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좀 하시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틴 루서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29년도 나서 1968년도 라신 분인데 이건 미국에서 인권운동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 시험 치는데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바로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기일이고요. 대한민국의 바둑의 명인 김인 씨가 1943년도 나셨다가 2021년도 작년도에 타계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면 여러분도 잘 아는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 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누구든 간에 누가 나를 옆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나를 좀 도와줬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러시면은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 옴마니 반메옴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 좋은 날 되시고 내일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